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맛있는 지식만 쏙쏙 골라서 여러분께 서빙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신조어에 대한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져왔습니다. 신조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로 만들어진 말이죠. 예. 근데 여러분, 뭐 하이데거란 철학자였나요? 뭐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뭐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신조어는 우리의 그 세태를 보여주는 일종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어떠한 신조어들이 있나 저도 또 얼마큼 알고 있는지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지 이런 것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예. 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자녀분들을 조금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렇는데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시작을 할 건데요.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저한테는 무한 영광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볼까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한국일보에 언제 쪽 거야? 2019년 9월이니까 작년 기사인데 문진을 위한 게이득 특강. 여러분 이게 문진이 뭡니까? 저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보고. 게이득은 알아요. 아주 이득이란 뜻이죠. 여러분 그 재밌는 게 게라는 게 원래는 부정적인 명사에 붙는 접두사죠. 예를 들어서 뭐 개망신 또 뭐가 있나? 그런 거, 개망신이라든지, 뭐 또 뭐가 있지? 뭐, 그런데, 이게, 언젠가부터 부정적인 심리 형용사에 붙기 시작했죠? 아, 개 나쁘다라든지, 뭐, 개 맛없다라든지.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인 형용사에도 붙게 되죠? 뭐, 개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동사에도 붙게 돼요. 나는 담임 선생님한테 개 쳐맞았다, 이렇게. 그래서 개가 점점 부사가 되어가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재밌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있는데, 보시면 단어만 보고선 좀 제 뜻을 알 수 없는 신조어에 당황해 본 경험이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뭐 20대, 10대들,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려면 신조어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근데 20대조차도 10명 중 9명이 신조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검색해 봤다. 라고 하고요. 진짜 이 신조어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그러니까 언어를 좀 재미있게 쓰고자 하는 욕구, 뭐 이런 것도 있고, 서로 이렇게 세대 간에 통하면서, 그죠? 이런 거. 인터넷 같은 것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렇게 유통되는 또 그런, 그죠? 그런 거 확산 속도도 빠르고, 그렇죠? 그래서, 뭐, SNS가 활성화되면서 신조어의 출현과 변화 흐름이 더 빨라지고 있다. 우리 때도 있었어요. 그죠? 뭐, 제가 학창시절에, 학창시절에 그런 거 있었죠. 뭐, 오렌지족, 뭐 이런 거. 또 뭐가 있었지? 사오정? 뭐 이런 거? 이런 거. 88만원 세대,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각 세대의 사회를 향한 인식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고 있죠. 재밌습니다. 따끈따끈한 신조어. 여러분, 이거 2019년이니까 여러분 신조어 지금 요즘에서 안 쓰는 것도 있을 거예요. 금방금방, 그죠? 사라졌다가. 그러면서 나타났다가 사라지죠. 그죠? 고답이. 고구마 답답이. 고구마처럼 답답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구마를 먹었을 때 목이 답답해 오는 것처럼 앞뒤가 꽉꽉 막힌 사람. 반대는 사이다죠. 사이다. 그죠? 퇴근 시간이 2시간이나 초과됐는데 팀장이 가란 소리 안 해서 아직 남아있다고? 아이고 이 고답아. 이거는 저거죠. 지금 그 듣는 사람한테 하는 말인가 봐요. 고답아. 그죠? 야, 이 고구마처럼 답답한 놈아. 가서 얘기하고 빨리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죠? 책망하는 듯한 이런 거. 꾸안꾸. 꾸안꾸는 이거 한 자씩 앞에 그죠? 한 어절에서 그 앞글자만 딴 거 보죠?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듯 안 꾸민 느낌. 꾸안꾸. 한눈에 봐도 꾸민 것이 표시가 날 정도로 화려한 것이 아니라 꾸민 듯 안 꾸민 듯 세련된 스타일이다. 오늘 내 꾸안꾸 룩 어때? 이렇게 룩이요. 차려입은 뭐 이런 거 차림이란 뜻이죠. 대망진창은 댓글이 엉망진창이다. 이거는 엉망진창의 뒤 앞에 엉망
엉을 대수로 이렇게 치환한 거네요. 그쵸? 악플이 가득하거나 댓글에 논리가 없을 때 된망진창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본인들이 합의하에 이혼한다는데 왜 이렇게 된망진창인가요? 이거 무슨 뭐죠? 이혼 기사 아래에다가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쓴 그런 댓글 하나인 것 같고. 만반잘부.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만반잘부.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이것도 한 어절의 앞에서만 이렇게, 그죠? 따서 축약하는 거죠. 매불매. 매불매는 뭐, 호불호를 뜻하는 말이에요. 매불매. 아, 크리스티안, 이거는 세태를 반영하네요. 그렇죠? 크리스티안 호날두가 저번에 노쇼를 했었죠. 그죠? 그, 출전 안 했죠. 신성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것을 계기로, 호날두의 호자도 쓰지 말라는 공감대에서는, 호날두의 호를 쓰지 말라 그래서, 호가 쓰이는 단어에 차라리 호날두의 라이벌인 리오넬 메시의 메시의 매를 쓰자. 그래서 매불매. 재밌습니다. 부장은 매불매가 너무 강하셔요. 그러면 뭐 뭐라고 이렇게 만약에 매불 제가 매불매 그러면 뭐야 이거 그래서 관련어 매두 과자 호두 과자 그래서 호를 매로 하세요. 매떡 호떡은 매떡 메탈 델루나를 드라마 호텔 델루나 아 그럼 그 뭐야 그럼 호빵은 매빵이 되겠네 매빵 그죠 호주는 매주가 되겠네요 호주는 매주가 되겠어요 그쵸 엄마 나 매주 갈 거야 그러면 뭐라고 이러겠네 그죠 문진 아 현대 문화에 덜 떨어진 사람을 유행에 덜 뒤떨어져 남들이 다 아는 것을 모르는 제가 아까 전에 제 문진을 몰랐잖아요 제가 문진을 몰랐는데 제가 바로 문진이었네요 문진 그죠 야 이거는 유행에 뒤떨어진 사람 야 저는 진짜 문진입니다 문진을 모른다고 너 진짜 문진 아니니 그죠 반모는 반말 모드 반말 우리 반모 하자 그러면 반말 모드로 하자 이런 거죠. 존댓말 모드는 존모. 아, 저 역시 이렇게 그 어절의 앞을 쓰는 거 이런 게 맞네요. 그렇죠? 삼기단은 아직 사귀지는 않았지만 서로 가까이 지냈다. 그 사가로 가기 전에 이제 조금 더 삼기다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혼하면 오기다가 되는 건가? 예, 네, 죄송합니다. 스라벨은 스터디 앤 라이프 밸런스. 워라벨은 아 저는 워라벨은 알고 있었는데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였는데 이거는 이제 공부와 삶의 균형을 일으킨다. 그다음에 이런 거고. 심남 관심 있는 남자의 줄임말. 오 썸남의 점남기 단단기는 심남. 아, 관심 있는 남자. 이거는 관남이라고 안 하고 심자를 썼네요. 야 이건 뒤를 썼네. 그죠? 심남 심녀 짱남 이것도 일종의 줄임말이고요. 그죠? 오놀 아놈. 이거는 감탄사까지 그냥 오, 놀 줄 아는 놈인가? 오, 놀 줄 아는 놈인가? 이 군이 뭐야? 놈인가 보군. 이런 거죠? 오놀 아놈이구만. 유행을 잘 모를 줄 알았던 사람이 의외로 시대를 앞서가는 상황. 아, 저 사람 오놀 아놈이구만. 조리퐁 라떼를 달라고? 조리퐁 라떼가 또 뭐야? 저는 오늘 아놈이 아니네요. 예. 오피스 빌런은 빌런은 악역이란 뜻이고 사내에서 민폐를 끼치는 직원이나 뭐 꼰대 상사 이런 거를 오피스 빌런이라고 하네요. 와 진짜 나중에는 무슨 뭐 그것도 나오겠네. 스쿨 빌런 그죠? 학교 뭐 이런 거 월루 월급 루팡 아 이거는 루팡은 여러분 그거잖아요. 도둑이니까 일하지 않고 월급만 타 쓰는 사람. 잔악회,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잔악회라고 읽어야 되나? 개인의 정체성과 신념을 돈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이들, 우리나라 잔악회 많죠. 야, 이거 진짜. 조폐, 페이스북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겠다? 이게 무슨 뜻이야? 페이스북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자기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겠다? 아. 카카오톡보다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네요. 요즘 10대들은. 아, 왜 그러지? 아,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맺는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관심 기반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자신이 게시물 보고 그 사람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건가? 예. 그 다음에 항마력은
손발이 오그라드는 영상, 사진, 글 등을 보고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그 능력치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혈중 마라 농도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서 그 알코올을 마라로 바꿨네요. 마라탕, 마라샹궈 요즘에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마라를 얼만큼 많이 먹었나에 따라서 이제 많이 먹었으면 혈중 마라 농도가 높다 이렇게 하겠죠. 혼코노는 혼자서 코인 노래방을 가다. 아예 줄임말이에요. 요즘엔 코인 노래방이라는 거 많이 생겨가지고 그죠? 동전 넣고서 조금만 부르다 혼자서 갖고 막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이거를 혼자서 코인 노래방에 가는 걸 혼코노라고 하네요. 야, 재밌다. 근데 처음엔 저는 이러고 봤을 때 일본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그죠? 혼코노.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쓰이는 신조 이게 조금 더 그거보다 이게 더 많이 쓰이나 보죠. 이거 갑분싸, 이거는 전 이건 알아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다, 그죠? 처음에 갑분싸 봤을 때 갑분싸 갑분하게 뭔가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다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썰렁한 농담을 던지거나 혹은 좋은 분위기에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를 망치는 이들의 행태. 저는 갑분싸의 문찐이네요. 사장님 오기 전까지 분위기 진짜 좋았는데 사용예, 그죠? 그래서 어때는 나 때는 말이야 꺼내서 진짜 갑분 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다. 닉값, 닉네임 값에 이름값을 한다. 이거 좋네. 경제적이네요. 이름값을 한다보다 닉값 들면 딱 그죠? 각 아주 그냥 그죠, 여러분. 아이고 댕댕이는 멍멍이는 왜 댕댕이지? 아, 글자 모양새가 멍멍이와 비슷해. 여러분, 댕이 멍자로 비슷하잖아요. 저 옛날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댕이 멍처럼 생겼잖아요. 멍. 재밌다. 시아버지를 줄여서, 이거 샵지. 샵지. 해서, 시아버지 줄여서 샵지. 재밌다. 좀 약간 샵지 그러니까 되게 뭐라 그럴까? 시아버지가 되게 세련되게 보이겠네요. 그죠? 샵지. 좀 약간, 댄디하게 느껴지는데, 샵지. 재밌다. 이거 왜 이렇게 재밌냐.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에 주말을.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얘기구만. 유모차에, 이것도 좀 약간 그거네요. 유명한 사람과 무명인 사람 차별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두 개로 쓰이고. 인싸는 거 유명하죠, 인싸. 인사이더, 그죠? 아싸. 반대말 아싸죠, 아싸. 그죠? 아싸. 인정. 인정은 이렇게. 초성만 따서, 이응, 지읒으로, 그죠?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이거는 무슨, 저런 데이트 사이트 같은 데서, 그죠? 그런 데서 하는 건가? 자만추, 소개팅이나 미팅처럼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추구한다. 자만추. 짬바. 짬바. 오랜 경력에서 나오는 바이브래요. 바이브. 바이브. 뭐야. 경력이나 경험이 오래된 사람에서 풍긴 어떤 아우라. 이런 걸 얘기하나 보죠. 짬바. 그죠? 짬에서 나오는 아우라. 그죠? 이거는 약간 짬이라는 게 그 군대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그런 것과 연관이 되죠. 젖잘싸는 젖찜을 잘 싸웠다. 옛날에 우리는 지지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굿게임 이런 거. 젖잘싸. 재곧내. 제목이 곧 내용이다. 온라인에서 굳이 내용을 제목을 클릭해서 새 내용을 보는 수고로움을 하지 말라. 제목이 곧 내용이다. 이거 옛날엔 냉무라고 했었죠. 냉무. 내용이 없다. 냉무. 그죠? 최애. 나의 최애 영화다. 그럼 가장 좋아한다. 이런 거. 그죠? 이거는 뭐 그렇죠. 최애 많이 쓰이고 최애캐 뭐는 무슨 피셜은 오피셜의 변형으로 누군가의 의견을 공식적인 것으로 나타내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고 강조할 때 쓰는 말이다. 뇌피셜 말란 말 많이 쓰더라고요. 뇌피셜. 핑프는 핑거 프린세스 혹은 프린스의 준말. 핑거 프린스 그런 거. 이거는 자신이 직접 포털 등에 검색해 보면 금세 알 수 있는 내용을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굳이 왕자나 공주처럼 남에게 물어본다. 이거 그거구나. 그러니까 무슨 뭐, 그, 사이트에서 검색도 안 해보고 막 물어보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는 핑프다. 막 이렇게 얘기하나 보죠. TMI는 too much information.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나 설명을 줄줄이 해야 되는 상황. TMI.
투머치 토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그죠? 재밌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걸 알아봤는데요. 2020년엔 또더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건 근데 세태를 반영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재밌었네요. 그렇죠? 다음에 또뭐 2020년 신조어에 대한 또 이야기 나오면 한번 그것도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